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만약에 엘디아스인가 알디아스인가 그거 뜨잖아요. 제가 약속합니다. 예, 내가 손약속까지 한 적은 없는데 내일 디아블로 오픈 때문에 디아블로 그 유저 가는 거 이제 약간 내 나름대로 방어를 좀 해야 돼. 인투엠 방송 12시간 여러분도 공략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 떴다. 예, 당분간 방송은 없어요. 저는 스타일 자체가 원래 좀 그래요. 러쉬 갖고 날리면 접속은 안 합니다. 지금 리니지 W 단한 번도 접속, 아침에 패키지 산거 빼고는 접속을 아예 안 했어요. 뛰면은 진짜 12시간 공략 무조건 약속합니다. 자, 일단 좀 한번 볼까요? 보니까는 마법 절대 명중률, 그리고 마법 명령 무시가 있네요. 불칸은 근거리고. 그래서 뭐 사실 저한테는 제가 이번에 신화석궁을 가긴 할 건데, 뭐 사실 이거를 마법류를 제가 쓰지는 않기 때문에 뭐 크게 딱히 뭐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면역 무시랑 이거를 원래 좀 써야 되는데. 이거가 뭐 원거리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뭐쓸 수도 있는데 컬렉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이거를 변신해 갖고 사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뭐 옵션 자체가 조금 뭐 이런 게 스킬 자체가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한데 마법 사용이라 가지고 오버할 때뭐쓸수 있을란 건 모르겠네. 아, 사실 뭐 급할 거는 없어요. 저는 뽑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실패하면 바로 10억 과금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뭐 10억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웃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뽑아야 됩니다. 올 신화 장비부터 해서 리니지 2M에서 해내는 파락새들 아예 엔드로 다 맞춰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러고서 이제 설계 들어갑니다. 이 설계 자체 기본 룰 자체가 상대보다 앞서서 설계를 쳐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전설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로 할 건지, 두 개로 할 건지, 세 개로 할 건지. 내가 아까 시청자분들 전설 몇 개라고 했지? 14개? 그건 맞기도 해. 내가 아까 정령 각인 10%짜리를 거의 20번 넘게 실패해갖고 44번 해갖고 2번 성공했는데, 에? 7.5% 한다고 그게 되겠냐? 이러게 하자. 마틴으로. 한번 실패하면 그 다음 2번으로 가. 그 다음에 3번으로 가. 1, 2, 3. 3, 2, 1. 6개잖아. 그렇게, 그게 딱, 그게 딱이다. 한 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한 번에 2.5%에 얼마를 담그는 거냐? 어? 안하사드의 사도여, 망각의 어른이 그대를 가질지라도 빛의 의는 다 야, 저 아이나사드의 사도요는 진짜 보면 볼수록 카자형밖에 생각이 안 난다. 제발 5%. 자, 전설 3장째. 제발 신화 풀 컬렉션. 제발. 베렉지야. 카즈야의 저주가 전해들었다, 지금. 라울로 갔었어야 되는데, 씨바, 에르이나, 아이나사드의 사도 이거 노이로즈 걸릴 것 같네. 7.5, 전설 3장. 이거 만약에 실패하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망각의 어림. 아, 이러지 마. 헨시야 제발. 빛의 의다. 아, 이러지 마. 아, 이러지 마. 제발. 나와 함께 ISBS 사도요.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제국이츠 너의 길은 죽음뿐. 안하사드의 사도요.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는데 에르윈아 나와 버렸쥬? 카즈아의 고통을 너도 한번 느껴봐라. 너도 한번 느껴봐라. 문어 대가리 쿠쿠밥솥. 문어 대가리. 표정 보지. 유후. 배를 돌립니다. 남이 당할 땐 몰랐지. 아유 멋있게 나왔네. 그냥 저걸 어떻게 안 뽑아? 존나 멋있게 나와. 불칸 그냥 족밥이구만. 기가 막히네. 무조건 뽑아야지. 너도 한번 뒤져봐. 문주야 지금이야. 신화검 질러버려. 5검 뜨면 멘징이다. 채팅 러시 말고 슈퍼챗 러시. 어그로도 받고 좋겠다. 리니지 하면 이런 시련쯤이야. 이겨내야지. 화이팅 문주. 하지아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어그로도 받고 좋겠지만 리니지하면 이런 시련쯤이야. 이겨내야지. 화이팅 문주. 너도 한번 당해봐. 너도 한번 느껴봐. 문어 대가리 쿠쿠밥솥. 이웃스 이웃스. 하지아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어그로도 받고 좋겠다. 리니지하면 이런 시련쯤이야. 이겨내야지. 화이팅 문.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아의 고통을 너도 한번 느껴봐라. 문어 대가리 쿠쿠밥솥. 호루치기 제발! 아,
답이 없다고 씨. 하. 형님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너가 뭐 죄송해. 알티야 좀 미안한데 좋은 재물이었다. 형이 이 변신을 끝낼게 여기서. 새겨진 원한의 이름을 가진 자여, 너의 운명을 저주해라. 이 순간 나를 마주한 것은 조금 나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 괜찮아요. 내가 알아줄게요.